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섬김이 드려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참으로 큰 영향을 끼쳤던 우리 존 칼빈에 대해서 우리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생각이 참 깊었고, 또 학자로서 또 변호사로서 명성과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27세 때 개혁신학의 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이라고 하는 대저서를 집필했던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1564년에 죽기까지 그가 닦아놓았던 개혁신학의 이론과 또 제네바에서 시작했던 민주정치가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발판, 귀중한 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존 칼빈에게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의 이름이 찰스 칼빈이라고 동생이 있었는데, 이 찰스는 존 칼빈 형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방탕했었고 무절제한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그의 삶을 마감하는,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같은 형제지만 같은 부모님, 같은 가정에 자란 이 형제인데,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삶을 살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그의 삶의, 오로지 그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Soli Deo Gloria, Soli Deo Gloria. 그는 늘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존 칼빈의 삶이었고 삶의 목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는 모두가 다 내 영광,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육신이 원하는 걸 따라서 그가 살다가 참 그의 삶이 비참한 그러한 삶으로 끝맺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삶이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분명하게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귀하고 존귀하고 누구에게든지 존경받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진리이고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려고 사는 그런 우리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주님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영광,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한테 영광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임받고 야, 그 사람 대단하다 뭐 이런 좀 칭찬받는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나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이 영광받으셔야 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틀리다. 야, 정말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먹든지 말든지 마시든지 또 뭐 우리가 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우리가 4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해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권면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네,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말로 한번 이렇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뭐 마음대로 살고 그래도 되겠지. 내일이 나의 종말이면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이런 행동하고 이런 말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 살겠는가? 살아야 돼? 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공의로 정의로 주님의 그 놀라운 평강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릴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내일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 라는 이런 참 종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어떤 왕이 그 종들에게 다 나눠주고 다시 이제 왕이 돌아올 텐데 어떤 종들은 아유 뭐 아직 왕이 돌아오려면 아직 뭐 시간이 엄청 많아
그리고 우리가 좀 실컷 놀고, 실컷 놀다가,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어. 이렇게 하는 악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주님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예, 그렇게 우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열심으로, 예,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열심으로. 영어로는 fervent love라고 그러는데 아주 그 사랑을 해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도 요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입에 발린 사랑 누구나 할 수 있다. 말 혀가 혀가지고 막 다 사랑하는 걸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행동으로 진심으로 진실함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해야지. 예, 말 가지고 그냥 사랑하는 자는, 예,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랑은, 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다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사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없는 허물도 막 만들어내. 어떻게 뭐 조금만 뭐 해도 막 그냥 흠집 만들어가지고 들춰내고 비난하고 보라고 약점을 그냥 어떻게 하면 약점을 찾아서 그냥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덮어주고 또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내 마음에 때로는 안 들더라도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는 이러한 진실된 사랑 진실된 사랑 입에 발린 사랑 말고 진실된 사랑을 우리가 행하자. 주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 기도해. 주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을, 예, 삼아달라고, 네, 기도해야 된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남의 허물 그냥 이렇게 덜쳐내고 그냥 요만한 잘못하면 이만큼만 크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덮어주고 약점을 자꾸 감싸주고 우리는 흠집을 막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해서 참 우리가 참 주님을 위해서 참 기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는 것을 힘써야 된다. 서로 대접해야 된다. 옛날에는 이 초대교회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정처 없이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동네 가면은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을 이제 대접을 해야 돼. 대접을 해줘야 돼.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손님 대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오면은, 예, 지나가면은 잘 대접해야 된다. 잘 대접. 서로 대접하려고. 아, 우리 집에 오시라. 우리 집에 오시라. 예. 누가 말하려면 내 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러면 그러면 내 말에 조심 안 하겠어요? 교회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네 원함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지 이 말이 아니라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 특별히 아마 이 목사님들, 뭐 설교하는 이런 분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더 해야 되겠죠. 자기 생각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받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 그리고 내가 뭘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이건 뭐 어떤 사람은 내가 막 잘해서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가 쉽죠. 그러면 늘 자기 자랑 다른 사람 자기를 또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 자기에 좀 이렇게 정말 열심이다 막 칭찬해 주는 거 이런 거 자꾸 바라는 자기가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 나한테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건데 내 자랑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내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이런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셔서 이렇게 섬기도록 나한테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우리 뭐 누구든지 우리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뭐 당신 뭐 대단하다 뭐 이런 거 바라잖아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해서 봉사해서 섬겨서 칭찬을 받았다면은 이미 상 다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어. 바리새인들도 그냥 기도할 때 그냥 자기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가. 자기는 막 기도해서 막 집에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막 손 벌리고 할렐루야 막 그냥 자기가 날마다 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떠벌린단 말이에요. 남 구제하면 막 구제하는 거 다 보도록 막 자랑자랑 막 다 나팔 불어가면서 내가 막 구제할 텐데 내가 이거 할 텐데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야 참 굉장하게 다른 사람 구제 다 하고 그런 칭찬 받았다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다 받았다.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고 잘하는 건 자꾸 숨겨야 돼. 누가 혹시 알까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아니,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를 리가 있겠어요? 너무 잘 알지. 그럼에도 이 섬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 그거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아 뭐 그냥 사람한테 막 그냥 인정받으려고. 한국에서도 옛날에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옛날에 그 그런 일 교회 깨지고 교회 잘 지어놓고 목사님이 이제 그 봉헌식 하는데 다 우리 교인들 너무 수고하고
너무 참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신하고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감분들 이렇게 집사님들 이렇게 이름을 부르다가 너무 많이 불러내니까 중간에 끝났어. 자기 이름 안 불렀다 이거야. 자기 이름 뺐다 이거야. 이 목사님이 자기 이름 뺐다 이거야. 예.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또 어느 집사가 전화가 왔어. 김 집사 당신 이름 빠졌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목사님 당신 별로 생각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교회가 반으로 착착해 교회 지어놓고 반짝이지는 거야. 그거 이름 빠지고 뭐 이름 좀 이렇게 안 됐다고. 자기 이름 나올까봐 아유 목사님 제발 제 이름 좀 빼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상 주시지. 근데 이름 늦게 부르고 뭐 빠지고 뭐 조금 이리 신앙 있는 사람은 자기 이름 빠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 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 기억하시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뭐 도리어 뭐 예, 엉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예, 인간 기대하지 마세요. 차라리 나를 몰라주는 게 더 나를 위해 주는 거야. 나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줄 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상을 내가 받아야지. 이상에서 뭐 입에 발린 거 그거 받아서 뭐 하겠어. 조금 올라갔다? 좀 그때 기분이 좋겠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주실 상을 잃어버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된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가 주님의 섬김 조그마한 섬김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기억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마음 딱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나 우리가 편하고 주님 섬기는데도 정말 열심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사람으로부터 받는 보상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상.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주님 축복합니다.